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한 시간 동안 그 시그널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시황 짚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함께 포착하는 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유 중이신 종목 중에 고민되는 게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11시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일일이 시황 알려주시는 우리의 일일남이죠.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연결해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뭐 국내 증시는 말씀해주셨던 대로 장 후반 갈수록 낙폭을 키워간 채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도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 줄 시황평은 한 단어로 마지막 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단 한 단어, 중용. 네,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중용, 뭐 지나치거나 치우친 마음이 아닌 상태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지수는 잘 모르겠고요. 마음의 중용도 지키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네, 어제 놀라셨죠. 어제 오늘 주가가 특히나 아침까지 좀 투매가 나와서 정말 뭐 이번 주 초반에 계속 좀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 전문가 입장에서 하락을 맞춘다라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 초는 약간 좀 이 불꽃 축제가 마지막 질 수 없는 상승, 갑자기 상한가가 막 15개 이상 급증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약간 시장이 좀 과열이다, 좀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가 11시에 방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 시작까지 2시간밖에 안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수건 던지고 싶다 그랬죠. 오늘은 주식하기 싫은 날이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좀 맞추면 안 되는 걸 맞췄죠. 그죠? 하락까지 종가까지 장에 계속 좀 폭락이 나왔고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우리 노랑톡방에서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은 10시 이전에 일단 저점을 잡을 것이다. 왜? 어제 일단 투매가 나와 있었고요. 어제 한 방 맞았고. 그리고 오늘 딱 여러분들 시장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안 팔죠. 그러니까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한 2,400억 정도 장 초반부터 그냥 요새는 아침에 딱 시작하면 9시 반까지 한 1,000억 팔고 시작해요, 그죠? 그럼에도 오늘 같은 날 일단 안 팔고 시작했다. 오늘은 내려서 팔 생각은 없구나. 뭐 올라오면 때릴지 몰라도 그래서 오늘은 어제 같이 빠지는 날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참 단순한 논리인데요. 중용. 무엇보다 뭐 이건 주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삶에 아주 중요한 뭐 철학이기도 하죠. 유교적 철학이기도 하고 또 주식에 있어서는 탐욕을 팔고 공포를 사라.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전쟁에 총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고 평화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주식을 팔아라. 뭐 이런 주식 경험도 참 이걸 알면서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오늘 같은 날 투매 사기도 무섭고요, 그죠? 또 주 초반 그렇게 또 올라가던 마이크로프로 뭐 리튬 이런 종목들 또 안 볼 수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지수 자체도 그렇고 그 안에서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적으로 크게 동요될 때 다시 한번 이 두 글자 중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서 한 주 마무리 좀 차분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황을 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죠.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고 오늘 장에서는 어느 정도 10시 부근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어제는 2,400억가량 팔고 시작했는데 오늘은 좀 덜한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어제보다는 많지 않은 것도 우리가 좀 안심을 하면서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상승하는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시그널 어디 켜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좀 조종이 어제 오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전쟁이라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시장은 상승하는 종목, 업종, 테마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올라가는 새로운 또 뭐 테마가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에서 특징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지요. 네. 누보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보? 뭐 처음 보는 뭐 듣보잡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뭐 시장에서 좀 말 그대로 인지도가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 스펙 상장주고요. 그죠? 이 뭐 하는 업체냐면 비료, 농약 이렇게 좀 비주류죠. 이 시장에 좀 인기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단 이 하락 구간에서 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시장이라는 건 항상 트라우마도 있죠. 아, 과거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저쪽은 아마 큰일 날 거야. 뭐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상장 주식들, 뭐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하오랑, 예전에 뭐 중국 상장 주식들 상장 폐지가 엄청 많이 당했었잖아요. 그러나 트라우마도 있지만 또 이 주식하다 보면 또 반대말, 아우라도 있습니다. 아, 예전에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갔었지. 아, 이런 게 바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작년 2월달 뭐 이때 발발했을 때 뭐 지금은 뭐 카나리아 바이오지만 현대사료, 뭐 한일사료, 비료사료 뭐 정말 뭐 콩 만드는 업체, 뭐 해외 식품 유통하는 업체 정말 뭐 음식에 음자만 들어가도 주가가 급등하던 비료사료주들 급등하던 시절이 바로 이제 1년 전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흑해에서 곡물협정 연정 우리가 전쟁을 하되 유럽 최대 곡창지대죠.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나는 이 생산한 농업품들, 이런 것들을 수출을 못하게 하면 이게 뭐 캔음료도, 캔 통조림도 아니고 뭐 장비도 아니고 썩잖아요. 못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을 좀 열어주고 전쟁을 하되 여기는 수출을 좀 하게끔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거를 좀 중단하겠다. 또 뭐 엄포를 좀 놓다 보니까 이거 아우라죠, 그죠? 작년에 엄청 올랐었던 아우라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면서 빛을 내면서 누보 오늘 상한가 같고요. 오늘 보니까 뭐 한일사료 그리고 뭐 효성 OMB 작년에 그 종목이에요, 그죠? 작년에 왔던 비료사료주 죽지도 않고 오늘 한 번 더 가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오늘 틈새로 연속성은 없지만 틈새로 툭툭 좀 파고 들어가는 흐름들. 오늘 한일사료도 주가가 좀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료사료주들 오늘 하락장에 일단 뭐 대체제 개념보다는 그냥 하루짜리 일단 반등이 나와준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제가 아우라라고 말씀 좀 드렸지만 붙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재료를 봤을 때는 연속성과 소멸성을 보라 그랬죠. 그죠? 연속성이라는 것은 물론 이 러시아에서 계속 또 이제 뭐 해협, 흑해 곡물협정 중단을 뭐 시사하면서 재료 가치는 더 부각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전쟁이 끝났나요? 아니요. 작년에 그렇게 올라갔었던 이 비료사료, 곡물, 뭐 이런 종목들 실적이 좋아진 종목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이제 마치 코로나 때 모두가 신약 만들고 치료제 만들고 백신 만든다고 했지만 몇 개 만들었습니까? 두 개 만들었죠. 그죠? 쓰지도 않는 거.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이랑, 헬스케어랑, 뭐, 어쨌든, 실적과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학습효과, 작년 1년 실적을 보면서 전쟁이 나든, 뭐, 전쟁 10년을 가든 뭐 하든, 사료주 실적이랑은 전혀 상관없구나. 우리가 이미 검증이 된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일회성이다. 그렇게 좀 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오늘 주가가 좀 강세를 보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네요. 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시세가 좀 조정이 나오니까 그래도 이
시장의 양대 축, 연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3개월 전부터는 에코프로 천화가 됐지만, 그 전에 로봇, 그리고 AI,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으로 주가가 급등했었던 소리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도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니까요. 양대 산맥의 왕, 네, 레인보우 딕스, 그리고 AI 쪽에서 호란 테크놀로지 그 종목이 막 내려가다가 2차전지 예, 왕좌에서 이 두 종목을 밀어냈던 게 에코프로잖아요. 그죠? 에코프로가 반대로 조정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일단 수익 고개를 좀 내밀어보는 패턴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제만큼 시장은 폭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심리가 살아 있잖아요. 대장주가 죽었음에도 이러한 과거형 대장주들 뭐 비료 사료 주들, 뭐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 이런 종목들이 밑에서 백단에서 딱 지지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선수가 다 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주전은 지금 벤치에 앉아 있지만 반대로 또 벤치에 앉아 있던 종목들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다. 어제처럼 오늘은 경기는 계속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점이요. 일단 흑해 곡물 협정으로 인해서 오늘 곡물과 비료주들은 연속성이 없는 재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으로서 이 누보와 한일 사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AI와 로봇주들의 흐름은 연속성이 좀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이것도 일단은 좀 에코프로의 시세가 좀 질서 있는 조정,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오늘 에코프로 시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11선을 딱 깨졌어요.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11선. 이 파랑선이 깨지면 여러분들 이태선지주들 힘듭니다. 제가 계속 좀 말씀 좀 드렸죠. 근데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이렇게 11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올해 2월부터 2월, 3월, 4월 3개월 동안 11선이 한 번도 안, 종가 기준으로 한 번도 안 깨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지지받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지받죠? 지지받죠? 11선 지지받죠? 그죠? 이렇게 11선이 한 번도 안 깨지고 올라왔었던 3개월 동안의 랠리인데, 그게 이제 오늘 깨졌습니다. 그죠? 오늘 치고 올려가면 뭐 모르겠지만,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미 종가 기준 11선을 늘려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힘을 좀 다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난 테크놀로지, AI 로봇 더 간다?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럼 이제 로봇 할까요?가 아니라, 순환매가 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로봇이 갔으면, 다음 주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를 한번 해본다 할지, 아니면 뭐, 그 다음, 나름 뭐, 바이오를 한번 해본다 할지, 이런 식으로, 시장에 이 한쪽에 몰려 있었던 수급이 퍼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퍼져서 그냥 로봇으로 아장창 옮겨붙진 않아요. 여러 섹터 외 다른 쪽이 못 갔던 애들 순환매라는 것은 혈액 순환이라는 것은 피가 한쪽에 몰려 있다가 이제 전신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그죠? 사람이 뭐 몸통에 뭐 다리는 없고 팔 머리만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거든요. 다리로도 퍼지고 뭐 그죠? 손으로도 퍼지고 그 새끼 손가락으로도 가고 피라는 게 계속 돌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쪽은 이겁니까 아니면 저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은 볼 때가 아니라 일단 순환매는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나와야 되는 조정입니다. 에코프로가 뭐 10년 올라가 앞으로 계속 10년 올라가겠어요? 아니면 올해 2023년 내내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필요한 조정이고요. 조정이 나와주면 어제 오늘 우리가 타격은 입었지만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이다. 이차전지주들 또 회소를 이 버블을 또 회소를 해야 시장이 또 건전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겪어야 한다면 네, 어제 오늘 이틀 정도는 겪어내고 가보자. 이렇게 여러분들 다음 주 전략까지 짤막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의 순환매를 잡아보려면 앞으로 에코프로의 이 질서 있는 조정이 나와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이 11선을 깨주면서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도 저희와 함께 같이 잡고 싶으시다면 이무학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다음 순환매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하락 종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시그널 켜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하락 좀 어제도 제가 좀 경고를 좀 드렸지만 이 리튬, 네, 리튬 관련도 오늘도 또 한 번 또 급락이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대장주는 질서 있게 내려오되 이렇게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네, 포스코엔텍 이런 종목들 눈 깜짝할 사이에 주가 한 30% 40% 나가 떨어지거든요. 포스코엔텍 불과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도 아니고 지난 달도 아니고요, 그죠? 불과 한 4일 만에 주가가 거의 4만 원까지 올라간 주식이 지금 2만 8천 원 됐어요. 고점에서 좀 깜짝하니까 30%가 빠졌네요, 그죠? 도깨비 같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위에서 30% 빠졌으니까 이제 낙폭과대주인가요? 아니죠. 주가가 항상 위에서도 내려다 보지만 아래에서도 올려라 보시라. 그래야 종목이 가격이 잘 보인다 말씀 좀 드렸죠. 위에서 30% 빠졌지만 만 원대부터 올라왔잖아요. 그죠? 주가가 작년부터 한 2개월 만에 만 원부터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주가는 위에서는 30% 빠졌지만 밑에서는 20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리튬 관련주들은 여전히 저는 굉장히 좀 고평가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과열을 해소하는 거. 에코프로 같은 대장주들이야 뭐 실적 베이스가 있으니까 이평선 5일선 깨지면 11선 탔다가 11선 깨지면 21선 탔다가 21선이 깨져도 61선이 있지만 이런 개별주들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다 그냥 수직으로 빠지는 말 그대로 시세를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이러한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물리면 뭐 연말에 또 종목 상담할 때 뭐 포스코엔텍 주가가 저 3만 5천 원에 샀는데요. 주가 막 1만 5천 원, 1만 7천 원에 막 상담 또 하시겠죠. 그죠? 그런 일이 일단 사전에 좀 미리 방지하고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좀 보니까 화장품 좀 순환매가 좀 도는다 했는데 어렵네요. 진짜 리오프닝 관련주들 반등 어렵게 나오면 그냥 하루 이틀에 톡 털어놓고 그냥 제자리로 가버려요. 그죠? 아주 좀 주식하는 입장에서 짜증나는 패턴인데요. 그죠? 주가 한 열흘, 한 달, 열심히 차곡차곡, 말 그대로 빌드업 하듯이 이평선 정배열로 돌아 세우고 거래량 증가하면서 이제 상승 탄력이 좀 강화되나 했는데 그냥 다음날 그냥 호로롱 다시 한 달 뒤로 돌아가 버리는 여러분들. 아주 화장품주들 좀 어렵네요. 그죠? 특히나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중국과의 좀 껄끄러운 외교적인 이러한 좀 리스크들이 발생을 했죠. 그죠? 그래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떠나서 패턴이 좋진 않구나. 그죠? 한 달 올라갔다가 이틀에 그냥 한 달 올라가 다 빼버리네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좋은 주식과 좋은 시장은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화장품들도 보니까 이 악재, 우리가 뭐 중국과 뭐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만은 이러한 그 외교적 이 스크래치 하나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가해지지는 않구나. 화장품 섹터는 저는 오히려 이제 매수를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투자 의견을 다시 예를 들어 제가 애널리스트 리포트 개념이라고 한다면 화장품 업황 바이에서 저는 이제 네, 홀드 전략 내지는 셀 전략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또 이 리튬의 급락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경고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화장주나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보다는 지금에는 홀드나 셀 전략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리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지금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 중인 종목이 한 5가지 정도 될까요? 이렇게 5가지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종목들 중에서 3가지를 오늘 한번 리뷰를 다시 해볼게요. 플리토와 스맥, 세방전지입니다. 플리토 오늘도 좀 저점에서 무섭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한번 리뷰 진행해볼까요? 네, 플리토 뭐 오늘 일단 셀바스 AI 그리고 마음 AI 뭐 이렇게 해서 뭐 코난 테크놀로지가 반등 주고요. 그리고 제일 좀 사고 쳤던 셀바스 이제 유증 리스크가 커졌던 종목이 바닥에서 이제 상한가로 직행을 해주면서 분위기가 약간 챗GPT 쪽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플리토도 그런 개념 저는 이제 이것만 계속 좀 말씀 좀 드리죠. 바닥권에서 올해 실적 흑자 전환이 감히 지금
예상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음성과 관련한 번역기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과히 뭐 독보적으로 그리고 네이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잘 가지는 모습들,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좀 좋다는 겁니다. 그죠? 뭐 다른 쪽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 상당히 매력적이고, 매력적이라는 것을 막 지금 막 개발 단계에 있거나 정말 뭐 엄청난 기술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레퍼런스가 충분히 있고, 삼성도 쓴다 그랬잖아요. 백종원 씨도 쓰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뭐 대기업부터 뭐 중소기업, 뭐 사장, 뭐 여러분들까지도 번역 플랫폼에서는 상당한 이 지위, 말 그대로 뭐 대장주는 아니지만 일단 골목 대장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일단 AI들이 올라는 오지만 플리톤은 지난주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이유가 일단 있지 않을까. 아직 뉴스가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지 않을까. 일단은 뭐 뇌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이제 엠바고가 하나 걸렸습니다. 글로벌 IT 기업과 공급 계약을 하나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공급을 체결한 입장, 그러니까 뭐 갑과 을의 입장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글로벌 IT 업체가 일단 공급을 얘한테 줬으니까 갑이겠죠, 그죠? 근데 갑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랑 계약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특정 시점까지. 왜냐하면 이 엠바고를 거는 이유는 이 플레이토의 기술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토의 기술을 누가 접목해서 뭐 한다? 그러면 아 저기요 뭐 하겠구나 이렇게 딱 이 사이즈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IT 특히나 이쪽 섹터들은 공급 계약 체결할 때 비밀 유지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식의 비밀 유지 계약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궁금하니까 나쁜 건가요? 안 알려주니까 부정적인가요? 아니요. 주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궁금해야 하고 신비로워야 됩니다. 그렇죠? 주가 테마라는 건 그래요. 아무도 모를 때 올라갔다가 다 알게 되면 주가가 내려가는 게 테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런, 플레이토의 공급 계약, 엠바고성 공급 계약, 누군지 궁금하니까 주가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종목들 올라와 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서, 뭐 희망사항입니다만, 뭐 주가가 4만원, 5만원 가면, 그때, 누구예요?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제로 노출로, 그때 주식이 빠지겠죠. 그죠? 궁금할 때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들 보여줄 것 같고요. 스냅도 뭐 계속 말씀을 드리네요. 지겨우시죠? 그런데 그만큼 갈 수 있는 종목이고 11선에서 이제 21선 이평선 레벨업 나오는 흐름들 오늘 시장 하락 때문에 좀 밀려는 않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이상무 관점으로 맨날 올라간 거 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소개해드리기보다는 리뷰도 이런 식으로 뭐 지금 괜찮은 흐름들 계속 보여주고 있고 세방전지도 계속 좀 말씀드리는데 주가가 무겁네요. 무슨 뭐 시가총액 뭐 몇백 조짜리 수십 조짜리도 아닌데 1조도 안 되는 종목인데 약간 무겁습니다만 대신에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가볍게 막 위로 올라갔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안정적으로 놓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세방전지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종목들 앞으로도 대응 전략 함께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공략주들도 살펴볼게요. 오랜만에 새로운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공략 시그널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네, 오늘 공략주는 반도체 세 개로 그냥 다 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딱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현대차, 뭐, IRA, 뭐, 보조금에서 제외된 것도 있었고, 이차전지도 조정도 있었고, 정말 시장에서 어제 투매도 있었고, 우리가 주식하면서 일단 이번 주는 4월 달 중에서 변동성이 제일 큰 한 주예요. 그럼에도 삼성전자 주가 딱 보시면 요새 평온하죠, 그죠? 혼자 뭐, 그냥, 뭐 전쟁이 난 라인 있는데, 혼자 이제 평온한 산골짜기에 있는 동막골 종목처럼, 아주 조용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이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때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종목. 시장이 변동성이 줄어들 때는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클 때,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폼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 이런 업종군들이 다음에 순환매에서 대장주가 되는 섹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 장비 소부장들,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쪽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차트만 보여드릴게요. TMC입니다. 자, 신규주고요. 눌림목 잘 만들어주고 있죠. 그죠? 신규주는 고점 돌파할 때 주가가 폭등하는 거 많이 보여드렸죠. 그죠? 저스템 이런 종목들, HSP 이런 거 종목들, HSP. 신규주들 뭐 요새 특징입니다. 그죠? 요것만 돌파해주면 급등이 잘 나와서, 반도체 특수 가스 만드는 업체고 실적 굉장히 좋은 신규주입니다. TMC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NF 괜찮습니다. DNF도 반도체와 관련한 2차전지, 관련해서 전구체. 반도체에도 전구체가 들어가지만 2차전지 장비 소재단에도 전구체가 들어가거든요. 일본 국산화, 일본의 기술력 갖고 있었던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삼성전자와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엔 대장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가 있다면 저는 이 테스트 소켓 지난번에 한번 설명 좀 드렸는데 DI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와 뭐야 이런 거 있었어? 뭐 2차전지야? 로봇이야? 뭐 챗GPT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반도체예요. 반도체 DDR5. 지금 시장이 워낙 뭐 센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말 그대로 좀 매스컴의 보도가 좀 잘 안 돼 있고 시장에서 약간 좀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분명한 점은 이제 한 9년 만에 풀체인지요. DDR4에서 DDR5로 여러분들 이 디렉에서 변화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중에 검사 장비 업체 이 DDR 시리즈가 이제 1, 2, 3, 4, 5까지 왔는데 이 교체 주기가 한번 일어나면 검사 장비 업체들은 한 3년 일감을 확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는 그냥 가겠다라는 거죠. 편안하게 그죠? 최근에 공시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삼성전자와 공급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 DDI가 대장주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세 가지 종목, 특히 TMC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 고점 돌파 매매 기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주들의 DDR5로 가는 흐름들 함께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되고,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이무학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번호 샵 0082를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로봇의 아버지, 로버즈라는 예. 닉네임을 다시 한번 꺼내들 때가 된 건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뉴로메카 1월 10일에 공략을 해서 230% 수익을 냈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AI 관련주입니다. 예. 1월 31일 공략해서 165%, 또 최근이었죠. 4월 14일에 다시 예. 한번 다뤘는데 예.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빠지면서 AI와 로봇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최근에 가장 먼저 약세를 보였고 또 가장 오랫동안 침체를 보였던 종목이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하고 로봇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월 달에 장이 돌아섰을 때 물론 인공지능은 12월 달부터 출발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1월 달에 출발을 좀 했습니다. 이 종목군들이 최근에 가장 먼저 조정을 보였고 2차 전지는 현재 조정다운 조정이 없고 뭐 최근 한 일주일 정도만 뭐 조정을 보였는데 먼저 이제 반등을 좀 지수 바닥보다 이제 먼저 반등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레인보 로보틱스 어떻게 보면은 삼성 로보틱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이 가장 먼저 대장주로 좀 치고 나가고 가장 그 중에 넘버 2가 되는 종목이 뉴르메카다 좀 생각이 돼서 뉴르메카에 대한 AS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시면은 뉴르메카가 1월 초에 이제 공략을 좀 했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을 좀 해봐야 할 부분들은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돌파 안착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돼서 거의 원바닥까지 다시 온 어떤 상황이 되지만은 전체 큰 흐름상에 보면 61선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21선 돌파 안착이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정비율이 되면서 한번 신고가 슈팅이 한번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2차전 그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진출 그다음에 생활 속에 이제 침투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좀 진행이 되는 어떤 경우가 있는데 올봉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제 환산을 좀 해보면은 현재 보통 일반적인 테마나 이런 부분들은 3개월이면 거의 끝나요. 웬만한 부분들은. 그렇지만은 강세 테마나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3개월 플러스 조정 다시 한번 2단 상승을 가는 어떤 슈팅의 어떤 신고가 과정이 일반적으로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2의 어떻게 보면은 매수 타이밍이다. 제2의 1월 달이 다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물론 오늘 마인드랩이 사명 변경을 한 그 마음 AI가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부분들을 제가 먼저 AS를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가장 먼저 현재 그 클라우드 오피스 랩에 어떤 그 물론 이제 메타버스 개념도 있지만은 가장 먼저 인공지능을 장착을 좀 하는 그런 상용화 시도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고점에서 가장 많이 낙폭이 됐다. 4,000원짜리가 뭐 2,300원 정도 되면은 거의 한 반토막 가까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식적으로 들고 나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20일, 61일이 거의 수렴이 되죠. 수렴이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한 달이 탄생파동이 아니라 현재 3개월이 탄생파동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N자형 가능성들은 없지 않았다. 물론 그 과정은 약간 험난할 수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런 쪽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폴라리스 오피스 그다음에 뉴로메카를 다시 한번 소개 AS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물타기 하실 분 또 손절했던 분들은 어떻게 다시 들어갈 어떤 타이밍을 현재 노리실 분들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월에 230%, 165%의 수익을 함께 노리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지금 항상 대응 전략 잡고 있지만 내일 또 특별히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유튜브 스트리밍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고 토요일 내일 1시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또 소통하실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으로 수급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확인해보시죠.
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여자분들이라면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기업명인데요. 오늘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올해 들어서 정말 놀라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앞서 보이지 않겠지만 1월부터는 12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24만 원이기 때문에 한 두 배가량 올라온 시점이고요. 하지만 또 앞으로 보톡스와 또 필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글로벌적으로 주목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메디톡스는 어떻게 보면은 또 여성 투자자 분들이 네. 관심을 귀를 쫑긋하고 좀 네. 현재 해야 될 것 같은데 메디톡스 부분들은 현재 보톡스 필러 부분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되고 글로벌 확장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 몇 년 전에 여러 악재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메디톡스가 가지고 있는 메디톡신 관련된 균주를 도용해서 다른 업체에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소송을 좀 하고 있고요. 대용 제약이라든가 뭐 휴원수 뭐 휴젤 이런 부분들이 경쟁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죠. 근데 1승에서 일단 뭐 승소를 좀 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감염병 예방법이 일부 통과가 되면은 현재 무단으로 사용한 균주는 다른 어떤 업체는 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또 안 좋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뭐 새롭게 현재 메디톡스가 이제 의료법 위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부분 때문에 품목 허가 취소가 한 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송을 통해서 잘못됐다 해서 현재 다시 한번 거리가 좀 현재 품목 허가 취소가 다시 한번 취소가 되고 재판에 진행이 되는데 순조롭게 약간 풀릴 가능성이 많다 좀 생각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이노톡스, 뭐 현재 코텍스 세 가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톡신도 개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고에 대한 어떤 성장성들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이제 필러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톡스는 현재 균주를 이용해서 신경 수축이나 이제 피부 수축, 근육 수축 이거를 일시적으로 마비를 시키기 때문에 근육 팽창이나 팽창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탱탱하게 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필러는 약간 뭐 함몰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약간 잡아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메디톡스의 또 제품군은 메디톡신 그다음에 필러 이 부분들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현재 아시아 뭐 그다음에 아메리카 뭐 유럽 이런 부분들을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메디톡스는 중국에서도 현재 생산 공장을 위한 어떤 그 승인 절차를 이제 밟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현재 승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2024년, 2025년 정도 되면은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최근에 이제 중동 진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생산 공장을 좀 짓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은 밝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톡신의 매출 어떤 성장력들이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고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톡스는 현재 미용 제품이 아니라 이게 뭐 화장품 종류가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왜냐하면 주사를 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임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임상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임상을 다 수행을 하고 현지에 대한 또 품목 허가 뭐 절차 생산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력들이 이제 매우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바이오를 꿈꾸신 분들은 메디톡신도 한번 톡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최근에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뭐 13만 원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26만 원까지 어떻게 보면 따블이 좀 올라왔습니다. 따블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국인의 또 매수 특징주로 현재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21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단기 조정에서 21선을 찍고 돌아서기 때문에 21선이 깨지면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만은 타고 돌아섰을 때는 현재 그 중장기 이제 정배열 추세 매매 차원에서 뭐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였던 이 품목 허가 취소에서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또 중동까지도 앞으로 이 허가 절차를 밟아갈 것이기 때문에 21선만 잘 지켜준다면 중장기적인 흐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이었고요. 이어서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바로 S&T 모티브입니다. 전기차와 방산에 특화된 기업 중장기 전망 호조가 나오고 있는 근데 오늘 살짝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급등을 보였습니다. 전고점 부근까지 올랐다가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일단은 전기차와 이 방산 테마가 합쳐졌어요. 어떤 기업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자, S&T 모티브는 최근에 무슨 발언을 했냐면은 야,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발언을 했죠. 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예전에는 사이버 쪽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만약에 졌다 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승전국이 돼요. 네, 그러죠.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면 러시아가 자체 가만히 두지는 않겠죠. 러시아를 분할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승전국의 지위는 대단한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이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만약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증액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막 인플레이션도 관련된 종목도 올라주는데 S&T 모티브 부분들은 예, 군사용 소총, 기관총.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군대 다니신 분 알 겁니다. M16이라고 M16 이렇게 부분부터 최근 어떤 기종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M16입니다. M5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기종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군대용 화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만들고 있고 중화기도 다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의 전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알겠지만은 S&T 모티브는 방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모터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번에 이야기했던 개항전기는 소형 모터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형 모터도 생산하고 있고 GM의 공식적으로 납품을 좀 하고 있고 GM에서 볼트라든가 이런 그 전기차 이제 생산 품목 확대 이런 부분에 최대 수혜주로 좀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각종 모터를 전체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T 모티브도 히토류 어떤 연구 자석과 함께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전혀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직전 고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절반 조정이죠. 그러니까 절반 무조건 꺾어지면은 여기를 기준 잡고 모든 걸 보셔야 되는데 어제 급등했다가 고점에서 색시의 매물 나오면서 오늘 추가로 밀렸지만은 잠잠해지는 2, 3일 좀 잠잠해지면은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는데 결국은 S&T 모티브는 방산이기도 하지만은 2차전지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S&T 모티브를 뭐 두 가지 속성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가 지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두 가지죠. 방위와 2차 전지가 결합된 그런 종목 S&T 모티브였고요. 2, 3일가량의 흐름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도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테이펙스입니다.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테이프 관련된 기업이에요. 2차 전지용 테이프인데 오늘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뭐 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흐름이고요. 테이프라고 한다면 2차 전지에 우리가 숨은 재료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숨겨진 재료 바로 이걸까요? 예, 맞습니다. 네. 예. 2차 전지를 하다가 그 일부만 하고 이제 중단했는데 숨겨진 재료주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테이펙스는 결론적으로 2차 전지의 어떤 그 부자재 쪽으로 이제 포함이 된 어떤 업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이제 투명 필름이나 뭐 접착제 뭐 이런 부분들 3M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거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프, 청테이프죠. 이렇게 이제 투명 테이프도 있고 청테이프도 있고 이사 갈 때 쓰는 거, 이사 업체들이 많이 쓰는 거 이런 것들 전문을 하는 것도 있고 재련 테이프도 생산하고 있고 또 유리할 때 쓰는 고무 장갑 대신에 이런 얇은 장갑을 쓰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고 랩 이런 것도 생산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은 뭐 생활용품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테이펙스를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은 2차 전지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님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원통형 전지의 마지막에 마감재로 쓰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안에 뭐 현재 그 전극 보호용 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극 조립 과정에서도 이렇게 롤처럼 하는 젤리 롤처럼 할 때도 이렇게 마감재 이렇게 싸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라미네이트 필링인데 이제 이렇게 랩으로 싸듯이 일단 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뭐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랩으로 확 싸주고 싹 주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2차 전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열 경화성 막 이런 거라든가 특별한 기술들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다가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특별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테이펙스의 어떤 성장성들은 굉장히 높고 지금 매출액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는 뭐냐면은 현재 높은 ROE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20% 넘는 어떤 수익 가까이 수익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PBR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테이펙스가 좀 약간 다크호스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뭐 현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막 이렇게 막 살까 말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평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테이펙스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매출이 현재 매년 현재 생산 캐파를 50%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3년 연속 50% 캐파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은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이펙스는 그렇다시피 전혀 움직임이 없었죠. 그래서 이게 2차 전지가 좀 조정이 온다 해서 같이 조정이 올까요? 뭐 전혀 아니올시다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그 2차 전지의 어떤 이익이 높은 부분들을 매도를 하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로 보면은 상승과 조정 이렇게 한번 왔고 이게 절반까지 조정 왔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절반도 또 조정이 왔습니다. 그렇죠? 절반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추세가 이렇게 훼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이거는 굉장히 크게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의 PBR은 보통 PBR이 뭐 4, 5 이렇게 되는데 테이펙스는 1, 2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론적으로는 어때요? 두세 배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테이펙스가 거래량이 무조건 5% 이상 뭐 평상시의 거래량 두세 배 이상 터졌다 하면은 어째요? 무조건 기계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종목군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펙스였습니다. 네, 2차 전지에서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재료를 갖고 있는 테이펙스였고요. 높은 ROE와 낮은 PBR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가 수급 시그널로 100% 200% 수익을 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토요일 1시죠. 강연회를 해주실 예정인데 유튜브에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 중이신데 어떤 내용 다뤄주실지 한번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자, 오늘 에이스를 했던 종목이 뭐냐면은 플라이스 오피스하고 뉴르메카가 좀 있죠. 이런 부분들은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하고 나서 레인보우를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뭐 솔트룩스나 이런 종목이 급등하고 나기 때문에 나중에 폴라리 오피스를 그것도 3월에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200% 이상씩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전설적인 레전드 종목이 그 현재 내일 강연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어떤 흐름의 섹터들에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사를 너무 바쁘시면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꼭 참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그 투자 강연회가 될 수 있고 3개월 만에 한 강연이기 때문에 뭐 많이 참석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강한 테마와 레전드 종목들 내일 오후 1시에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만사를 제쳐두고 참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또 강연회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노란톡방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도 소통하실 수 있으니 이런 창구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